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맥OS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를 포맷한 다음 깨끗하게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클린 설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 영상에서도 클린 설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클린 설치는 맥OS가 삭제된 경우 또는 넓은 범위에서 부팅이 안 되는 모든 경우, 내장 디스크 교체 후 맥OS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운영체제 설치 후 macOS를 다시 설치하고 싶은 경우, macOS가 느려지는 경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클린 설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다수 맥 사용자가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법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경우 클린 설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방법, 보통 인터넷 복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의상 이 영상에서도 인터넷 복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팅 가능한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 사용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클린 설치 방법은 2010년 또는 이후 출시된 맥북,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맥 미니, 아이맥, 그리고 2017년 출시된 아이맥 프로, 2013년 또는 이후 출시된 맥 프로에서 macOS 시에라 10.12.4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이 설치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0년 또는 2013년 이전 모델에서 해당 영상을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기기에 대한 클린 설치 방법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설치를 위한 준비와 준비물을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맥북 사용자라면 반드시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가능하면 유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직 마우스와 매직 키보드 사용자 중 유선 입력 장치가 없다면 라이트닝 케이블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맥 모델 또는 파일볼트 설정에 따라 관리자 로그인 암호 또는 맥에 연결된 애플 ID와 암호를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펌웨어 암호를 설정해 놓으셨다면 펌웨어 암호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준비하시고 없다면 인터넷 복구 모드를 통한 클린 설치도 가능합니다. macOS 설치 USB 디스크 제작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방법은 macOS 소노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설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내장 디스크를 지우고 macOS를 다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 설치 전 반드시 중요한 파일은 백업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백업이 완료된 상태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텔 맥은 T2 보안칩이 장착된 맥과 장착되지 않은 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2 보안칩이 장착된 맥은 허용되지 않은 운영체제 및 시동 미디어에 대한 보안을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고 macOS 설치는 안전한 인터넷 복구 모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시동 보안 유틸리티 설정을 변경하여 macOS 설치 USB 디스크로 빠르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2 보안칩이 장착되지 않은 맥은 특별한 설정 필요 없이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사용하여 클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T2 보안칩이 장착된 맥 모델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표시된 맥 모델은 T2 보안칩이 장착된 인텔 맥이며 화면 아래쪽에 표시된 맥 모델은 T2 보안칩이 장착되지 않은 인텔 맥입니다. 만약 화면의 맥 모델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애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스템 정보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정보창에서 컨트롤을 클릭하여 애플 T2 보안칩이 보인다면 T2 보안칩이 장착된 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T1 보안칩 또는 이 컴퓨터에는 어떤 컨트롤 기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T2 보안칩이 장착되지 않은 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맥에 T2 보안칩 장착 여부가 영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복구를 사용하여 클린 설치하는 방법은 애플 서버에서 필요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설정한 시동 보안 유틸리티의 설정값을 변경하지 않고 클린 설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 한 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환경과 애플 서버 상태에 따라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치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시 시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구보다는 다음 챕터인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사용하여 클린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클린 설치를 위해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설치 USB 디스크 제작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터넷 복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복구를 사용하여 클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macOS가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Command R키를 함께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macOS가 삭제되었거나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라면 Option Command R키를 함께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복구 모드 진입을 위한 키 조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잠시 후 화면과 같이 애플 로고 또는 회전하는 지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인다면 손을 놓습니다. 만약 커맨드 R키를 사용하셨다면 잠시 후 화면과 같이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커맨드 R키를 사용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회전하는 지구 모양의 아이콘 아래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연결할 무선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복구에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선 네트워크 연결인 경우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터넷 복구에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 환경과 맥 사양에 따라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Command R키를 누른 경우와 Option Command R키를 누른 경우 모두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왼쪽 화면과 같이 관리자 로그인 암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암호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하게 되면 유틸리티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가운데 화면과 같이 macOS가 삭제되어 관리자 인증이 불가능하여 네트워크 연결 후 애플 ID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유선 네트워크 또는 무선 네트워크 연결 후 애플 ID와 암호를 입력하고 복구 모드 나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유틸리티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오른쪽 화면과 같이 관리자 또는 애플 ID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틸리티 윈도우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화면과 같이 유틸리티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윈도우 과정부터는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복구이기 때문에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macO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애플 인증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셨다면 유틸리티 윈도우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보기를 모든 기기 보기로 변경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내장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 창에서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입력하고 포맷과 설계는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한 다음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한 다음 디스크 유틸리티는 닫습니다. 유틸리티 윈도우에서 macOS 다시 설치를 클릭합니다. macOS 설치 앱이 실행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macOS를 설치할 디스크 선택에서 디스크가 여러 개인 경우 디스크 유틸리티 앱에서 지우기를 할 때 입력했던 이름과 동일한 디스크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시간을 보시면 인터넷 복구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과 애플 서버의 상태에 따라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macOS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필요한 설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설정 지원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번의 재부팅 후 화면과 같이 설정 지원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macOS의 버전에 따라 화면의 순서 또는 단어 사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값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macOS Pixar 11 버전 또는 이후 버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macOS Catalina 10.15 또는 이하 버전을 설치하셨다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후 라이센스 동의 화면에서 동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로 버튼을 클릭하여 애플 아이디 로그인 화면에서 나중에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 지원을 완료하셨다면 가장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물론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복구를 통한 클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맥OS 설치 USB 디스크를 사용하여 클린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 복구에 비해 아주 빠르고 파일 설치 과정에서 오류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 공식 페이지를 통해 맥OS 설치 앱을 배포하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사용하여 클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준비된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바로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면 손을 놓습니다. 화면과 같이 시동 관리자가 나타나면 부팅 가능한 내장, 외장 디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한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이름이 install macOS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USB 디스크 아이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항은 1번 화면과 같이 관리자 로그인 암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암호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하게 되면 유틸리티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2번 화면과 같이 macOS가 삭제되어 관리자 인증이 불가능하여 네트워크 연결 후 애플 아이디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유선 네트워크 또는 무선 네트워크 연결 후 애플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복구 모드 나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유틸리티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3번 화면과 같이 관리자 또는 애플 아이디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틸리티 윈도우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4번 화면과 같이 보안 설정 때문에 이 맥에서 외장 시동 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T2 보안칩이 장착된 맥에서 시동 보안 유틸리티 설정이 외부 시동 미디어로 부팅할 수 없도록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 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옵션 1의 경우 macOS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 암호를 알고 있다면 커맨드 R키를 사용하여 복구 모드로 진입 후 시동 보안 유틸리티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여 설정하신 다음 이 챕터를 다시 시청하시면 됩니다. 옵션 2의 경우 macOS가 삭제되고 관리자 암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복구 모드로 진입 후 macOS 설치 USB 디스크로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이미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여 진행하신 다음 macOS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이 챕터를 다시 시청하시면 됩니다. 옵션 3의 경우 앞서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 챕터인 인터넷 복구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유틸리티 윈도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윈도우부터는 대부분 공통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맥 모델에 따라 macOS 설치 USB 디스크로 클린 설치를 하더라도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하셨다면 유틸리티 윈도우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앱이 실행된 상태에서 보기를 모든 기기 보기로 변경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내장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 창에서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입력하고 포맷과 설계는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한 다음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한 다음 디스크 유틸리티는 닫습니다. 유틸리티 윈도우에서 macOS 설치를 클릭합니다. macOS 설치 앱이 실행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macOS를 설치할 디스크 선택에서 디스크가 여러 개인 경우 디스크 유틸리티 앱에서 지우기를 할 때 입력했던 이름과 동일한 디스크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macOS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필요한 설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설정 지원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번의 재부팅 후 화면과 같이 설정 지원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macOS 버전에 따라 화면의 순서 또는 단어 사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값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macOS 빅서 11버전 또는 이후 버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macOS 카탈리나 10.15 또는 이하 버전을 설치하셨다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후 라이센스 동의 화면에서 동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로 버튼을 클릭하여 애플 아이디 로그인 화면에서 나중에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 지원을 완료하셨다면 가장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물론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macOS 설치 USB 디스크를 통한 클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